K-POP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여성 솔로 처음으로 밀리언셀러 달성을 예고하고 나섰다. 20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수의 첫 솔로 앨범 위는 2주일이 지난 이날 기준 선주 물량 95만 장을 돌파했다. 이는 역대 K-POP 여성 솔로 아티스트 단일 음반 최고 숫자다. 미는 예약 판매 시작 이틀 만에 51만 장, 일주일 만에 84만 장의 선주문을 기록했다. 특히 국내뿐 아닌 북미, 유럽, 중국, 일본, 동남아 등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쏟아졌다. YG는 앨범 발매일까지 약 11일이 남은 점을 떠올리면 K-POP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초 밀리언셀러 타이틀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, 고 전했다. 특히 지수가 미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면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싱어송라이터 서태지, 한류그룹 엑소, 멤버 겸 솔로 가수 백현, 그룹 방탄소년단, BTS, 멤버 겸 솔로 가수 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그룹과 솔로 모두 밀리언셀러를 보유한 가수가 된다. YG는 2018년부터 블랙핑크의 솔로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병행해왔다. 앞서 솔로로 나선 제니, 리사, 로제 모두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 K-POP 여성 솔로 기록을 갈아치웠다. 지수는 JTBC 드라마 설강화 등 연기를 통해 솔로 활동을 해왔다.